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인 오늘 집집마다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정겨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병신년 설날 표정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차례상 앞에 모처럼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맑은 술 한 잔을 잔에 따라 올리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귀여운 손주들의 세배를 받은 할아버지는 세뱃돈과 함께 덕담도 잊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열심히 공부해요. 건강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은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은 세뱃돈에 맛있는 음식에 신이 났습니다. 세뱃돈도 받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친척들 많이 봐서 좋아요. 관광지에는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누나랑 함께하는 연날리기는 즐거움도 두 배. 높이 높이 연을 띄우며 가족과의 추억을 쌓습니다. 누나랑 엄마랑 아빠랑 연날리기 나와서 좋아요. 저는 하늘 높이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떡국을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 코너는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떡국은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먹는 것보단 한 100배는 더 맛있어요. 병신년 새해 첫날, 도민들은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도 남은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는 오늘 하루 귀성객과 관광객 4만여 명이 제주를 찾았고 오후부터는 이른 귀경 행렬도 시작되면서 3만 3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내일도 제주기점 항공기 좌석이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3만 7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 MBC가 설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대별 평가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임기 중반을 맡고 있는 원희룡 지사. 일단 도민들의 도정운영 평가는 후한 편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65.7%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초 제주 MBC의 여론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고 부정평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 60대에서 70%가 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3,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 비율이 낮았습니다. 제주 최초의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성문 교육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교육감의 교육행정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57.3%로 부정적인 평가 24.9%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주춤했던 긍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 높아지면서 반등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50.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했고 자세한 내용은 제주 MBC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2010년 말에 비해 42% 올랐고 전세가 역시 46.7% 상승해 매매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 현재 도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3,978만 원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실수요 증가와 개발 붐에 따른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